연휴가 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설 연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는데요.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하늘씨앗교회가 노숙인들에게 신년 떡국 행사를 열었습니다. 개구우먼 조회련 집사가 간증을 전하고 섬김에 동참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성결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성결 섬김마당이 신년 할례와 30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성결교회 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